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역사의 현장을 찾은 이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남시 군에서도 동시다발로 촛불 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내일 대거 광주를 찾아 현 시국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내일 자정까지 일시적으로 가금류 농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7만여 명이 모였던 5.18 민주광장에 이번 주말에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이곳 금남로 일대에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온 데다 날씨까지 추워졌지만 비옷을 입은 시민들은 촛불 파도타기를 하는 등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일찌감치 알려지면서 빗물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 체포하라라는 30m 크기의 대형 걸개 그림이 시민들 위로 펼쳐졌습니다. 6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공범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교육과 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촌철살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전부터 집회의 마지막 순서인 금남로 일대를 걷는 촛불 대행진이 시작됐는데요.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촛불을 들고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이 모였던 지난주 집회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수만 명의 성난 촛불 민심이 금남로 일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가 목포 등 전남 서남부 8개 시군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서도 전마을 사상 첫 촛불 집회가 열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신광하 기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목포 평화광장. 어둠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모이고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남 시국대회가 목포 등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목포 2,000명, 해남 500명 등 주최 측 추산 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촛불 집회에 참여를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벌써 4주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외칩니다. 더 이상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 나라의 기둥이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 2,500명이 거주하는 신안군 흑산도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흑산 촛불 집회는 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흑산도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95% 주민들의 외침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촛불 집회에 앞서 노동계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30일 노동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북권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여수 본부는 흥국체육관 앞에서 노동단체와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보 행진과 촛불 집회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순천과 광양, 고흥 등지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북권에서는 시민 900여 명이 20여 대의 버스로 상경해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내일 대거 광주를 방문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조선대와 남부대에서 지역 당원과 지역민들을 상대로 시국 강연을 하고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자구구국 포럼 준비 모임에 참석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광주를 찾아 대권주자인 이들을 지원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광주 충장로에 함께 모여 현 시국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새벽부터 내일 자정까지 닭, 오리 등 가금류 축산 농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 관련 작업장에 차량과 물품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주요 도로와 방역 취약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